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앱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앱모드가 어려운 이유가 센서 드론 같은 경우, 매빅이나 미니나 에어 같은 경우 그냥 둥둥 떠 있어요. 둥둥 떠 있어가지고 앞으로 보내면 앞으로 가다가 놓으면 다시 떠 있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다가 떠 있고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앱모드, 수동모드라고 하는 매뉴얼 모드로 가시면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스로틀이라고 해갖고 출력을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니까 아래로 바람을 내뿜는 거죠. 이 드론이 떠 있으려면 바닥에서 하나 빨 때만큼 이 정도만큼 출력이 이 정도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만큼의 힘이 있어야지 얘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앞으로 가려면 얘가 이렇게 숙여져야 돼요. 이만큼이 모자라잖아요. 이만큼씩 추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의 출력을 더 준다면은 똑같이 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울어져 있으니까 요만큼의 힘만큼 앞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앱모드에 대한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도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각도.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데에서 정면을 보려면은 이 정도 각도가 되고 여기에서 10도, 20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앱모드 할 때 각도가 속도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서 수평을 볼 때 보통 사람이 수평을 정면을 바라보잖아요. 정면?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이 정도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각도를 많이 줄수록 출력이 이만큼이 있어야지 둥둥 떠다닌다면 바닥에서 이만큼의 힘이 필요하다면 기울어지면 요만큼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력을 더 줘야지 힘을 더 줘야지 얘가 둥둥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울어진 만큼 앞으로 가겠죠. 그거를 생각한다면 각도가 0도면 땅바닥을 쳐다보게 돼요.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를 카메라가 약간 위에를 이렇게 보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면을 보려면 이만큼 기울어져야 돼요. 센서 드론하고 다르게 얘가 수평을 계속 봐주지 않아요. 내가 각도를 정할 수 있고 정해놓은 각도로 계속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비행은 안 해요. 0도에서 한 뭐 30도까지 줬다. 30도 이 정도 각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얘 각도까지 30도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둥둥 떠 있으려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 정면을 바라보려면 이 정도 기울여야 되고 정면을 바라봤을 때 속도가 이 카메라 각도가 생긴 거죠. 카메라 각도를 많이 주면 줄수록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고 적게 줄수록 정면을 바라봤을 때 천천히 갈 수 있는 거죠. 정면을 바라봤을 때 기준이에요. 이 카메라 각도는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의식을 하던 안 하던 정면을 계속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드론을 날리는데 땅바닥을 보고 가거나 하늘을 보고 가거나 그런 일은 진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회전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볼 수는 있고 좀 더 빨리 달려고 땅바닥 보면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비행할 때는 정면을 계속 보거든요. 정면을 보니까 이 정면 카메라 각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카메라 각도를 보통 저 같은 경우는 5도로 놓고 있어요. 5도. 굉장히 조금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정면을 바라보고 왔을 때 이렇게 둥둥둥 천천히 떠다닐 수 있게 비행을 하는 게 제 스타일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각도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빠르게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물론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힘으로 둥둥 떠 있다. 그러면 이 힘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힘이 그대로 전달되겠죠. 왜 그러면 이만큼 올라왔다 이만큼 내려왔다 이만큼 올라왔다 이만큼 내려왔다가 되죠. 카메라 각도를 많이 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고 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줬을 때 얘는 일체적으로 위로 출렁 하게 되지만 옆으로 하면은 이렇게 출렁거리게 되죠. 위아래로 흔들리는 영상이 안정적이고 싶다면 카메라 각도를 좀 많이 주시면 돼요. 한 20도 정도? 사람마다 다르고 스타일마다 다르긴 한데 이 카메라 각도에 대해서는
많이 많이 줄면 줄수록 높게 높게 볼수록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도 운전하는 거다 보니까 차량 운전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내가 운전 초보 때는 천천히 다니잖아요. 그리고 좀 잘하게 되면은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각도를 조금씩 주고 그리고 네이트 값을 좀 적게 줘서 움직임이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팍팍 안 움직이게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조금 더 빠르게 M모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출력이라는 거 이만큼의 힘만큼 있어야 떠 있는 거를 앞으로 전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이 출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힘을 더 줘야지 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는 게 이렇게 기울어져 갖고 앞으로 가듯이 옆으로 가는 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옆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이론은 요거 출력이라는 거 힘을 나눠 쓰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M모드 그리고 어저께 영상에도 나왔지만 초보 때 시뮬레이션보다 실비행을 꼭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100m 이상 올라가셔서 비행을 하시고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멈춤 버튼을 눌러서 자세를 다시 잡고 수동 모드로 돌아가는 그거를 반복한다면은 시뮬레이션 말고 실비행으로 좀 빠르게 입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FPV 드론 M모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은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념을 잡기 위해서 내가 실제 드론 가지고 비행한다면은 얘가 고장이 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이론이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고 나서 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FPV 드론 제가 할 때는 되게 어렵게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입문을 쉽게 얘기를 못했는데 어저께 영상 보시면은 진짜 30분 만에 공중에서 비행이 가능하게 되는 수준까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FPV 드론 그 자유도는 정말 재밌고 즐겁습니다. 성취감도 크고요. 아바타에 관심이 있거나 아바타를 구입하셨거나 아바타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